안녕하세요. 역사에 푹 빠진 남자, 역덕 잉여입니다. 지난 시간엔 고구려가 고국 운왕의 최후를 극복하고 광개토 대왕의 성공을 이뤄낸 그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엔 아시왕의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패서시 시작했을 때 한국과 외세 간의 전쟁, 그 중에서도 한국이 패배한 이야기를 다루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제가 고구려에게 패배한 아시왕을 왜 다루느냐?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까닭은 이 아신왕이야말로 제 패전시지에 딱 어울리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신왕은 정말 근성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게 패배했는데도 끊임없이 군대를 동원하여 이 고구려를 혼겼죠. 하지만 결과는 계속 실패하기만 했고 결국 아신왕은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지요. 아시왕은 왜 계속 패배하기만 했을까요? 그럼 이제부터 이 아시왕의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제의 건국신화를 보면은 그 주몽이 고구려 세웠을 때 이를 도와준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선호인데요. 이 소선호는 드라마 주몽에서 비중이 굉장히 큰 여인이죠. 한혜진 씨가 맡았는데. 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진짜 예뻤어요. 근데 어쨌든 이 소선호는 집안에 돈이 아주 많아서 주몽이 나라를 세우고 주변의 여러 소국들을 정복하여 나라의 기반을 다지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저 부여에서 주몽의 큰 아들 유리가 오자 주몽은 태자 자리를 저 유리에게 맡겼어요. 그러자 소선호의 두 아들 비류와 온조는 이대로 있다가는 유리가 왕이 되면은 자신들을 거슬릴 것 같다. 만약에 저 유리가 우리의 재갈을 할지도 몰라. 라고 이렇게 판단하여 자신의 어머니와 아홉 명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 3만 명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하여 한강 인근에 이르렀을 때, 이때 온조가 여기서, 전 형님, 저는 여기서 나라 세울게요. 라고 말했고, 비류는 난좀더 갈게 라고 한뒤저 비어홀이라는 곳에 가서 나라에 세웠다고 합니다. 이 비어홀은 지금의 인천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두 형제가 나라에 각기 세웠는데 이 비류의 백성들이 땅이 소금기가 많아서 농사 짓기가 힘들다 그런 이유로 저 온조에게 통하고 비류는 나라에 잘못 세웠다 그런 것에 자책하다가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온조는 비류의 백성들까지 다 흡수하여 나라를 백제라고 이름 짓고 세력을 확장시켰죠. 그런데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백제를 세운 사람은 바로 구태다라는 기록도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 세웠는지는 지금도 설이 분분해요. 근데 뭐 다수는 이 온조가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온조가 나라를 세운 후에 삼국사기에 따르면은 온조가 이 마한을 멸망시켰다고 해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었죠. 유물과 유적을 조사해본 결과 이 마한의 세력은 백제 세워진 후에도 계속 이어졌고 서기 5세기경에도 나주 일대에 남아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확신하시는 것은 이 백제가 저 한수 일대에서 자리 잡아서 상당히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그후 백제는 남쪽으로는 마한과 북쪽으로는 이 낙랑군과 맞서 싸우면서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런 도중에 등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고이왕입니다. 이 고이왕도 정체가 누구인지 많은 이야기 많이 나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서기 3세기경에 등장한 왕인데 윤령제를 반포하고 그 신하들의 공복을 제정하여 신하들이 각자 다른 옷을 입고 왕을 배알하게 했습니다. 즉각 관리마다 공복을 따로 입게 함으로써 계급과는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 고향 때에 백제는 기반을 다졌고 영토를 계속 확장해 나갔는데요. 특히 전성기 시대는 바로 이 근초공황 때였습니다.
근초 고왕은 남쪽으로는 이 마한을 밀어냈고, 신라하고도 좀 뭐냐 관계도 한편으로는 맞서 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우호 관계를 맺는 이런 애매한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저 고구려하고 맞붙었는데 급기야 고구려의 고공왕을 전사시킬 정도로 아주 강했죠. 근데 이것이 불행의 시작일 줄이야. 자, 그럼 이제 전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서기 371년 이 고공왕은 백제 친양을 맞서 싸우다가 그만 전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후이 고공왕의 아들인 소순이 왕이 그 고구려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면서 한편으로는 백제와 맞서 싸웠는데요. 그의 동생인 고국 양왕 역시 백제와 계속 격돌했습니다. 하지만 이왕 때에는 별다른 소용 뭐냐 소득이 없었어요. 심지어 이 백제에게 계속 밀려 성과를 빼앗기기도 했고, 그러던 와중에 등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광개토 대왕입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백제 전범을 선포했고,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석현 등 10개의 성을 함락시키고, 급기야 백제의 최고의 요충지라고 손꼽히던 광미성을 공략했습니다. 이 광미성이 어디인지는 지금도 서리분분해요. 지금의 강화도에 있을 것이다. 아니다. 인천 부근에 있을 것이다. 오두산성일 것이다. 경기도 파주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설이 막 팠다는데요. 기록에 따르면은 이 광미성은 사면이 절벽이었고, 바다가 이게 흐르고 있어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개토 대왕은 육군과 수군을 동시에 동원하여 해서 치고 빠지는 작전을 펼치게 하여 마침내 이 관비성을 20여일 만에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이때 백제의 진상황은 앞서 고국 양왕과의 전쟁 때는 그 백제 고구려의 역공을 가하여 성을 함락시키기까지 했는데, 정작 이 광개토 대왕이 쳐들어오니까 이 대왕의 군사적 역량이 너무 대단하다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맞서 싸우지 않았다고 하네요.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이 관비성이 20여일간 공략당했을 때 백제로부터 구원군은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백제는 갑자기 밀려버리게 되니까 정말 당황했죠. 자, 그럼 이제 양측의 전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소순이 왕의 개혁을 통하여 그 삼비군 제도가 도입되었고, 또 귀족들의 자제를 모아서 만들어진 이 경당이 주도하여 그 삼비군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광개토 대왕 때 관군이 정식으로 도입됐어요. 이 관군은 평상시에도 왕의 직속 부대로서 계속 훈련을 이수했고, 전시에는 왕의 통제하에 귀족들의 연합군을 이끌고 그 전선을 투입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5만에 달하는 대군을 동원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정도 군대는 그 한반도에서는 동원하기가 힘든 그런 대군이었습니다. 백제, 신라 어디도 이렇게 군대를 동원하기 힘들었죠. 물론 광개토 대왕의 군사적 영향도 참 대단한 것이었습니다만, 소순이 왕과 고국 양왕이 이렇게 기반이 다져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군대 동원이 가능했던 것이죠. 또이 고구려는 수군도 막강했습니다. 당시 광미성 공격했을 때 광개토 대왕은 수군과 이 육군을 동시에 병행하여 공격을 가하겠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당시 고구려는 비단 육군만이 아니라 수군도 상당히 강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백제 살펴보겠습니다. 백제는 저 고구려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고구려와 비슷한 군사 체제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들도 역시 이 중장 기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기병도 있었습니다. 도검수, 보병, 궁수, 창수도 이렇게 갖춰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당시 이들은 이 고구려에 비해서 목초지가 많이 없어서, 이것도 땅이 기름져서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이 농민들을 대규모로 동원하다 보니 보병 위주로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이 백제군은 저 고구려의 이 갑옷을 그대로 가져와서 입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바로 채갑입니다. 이 채갑은 마늘 갑옷이라고도 불리는데 여러 개의 철판들을 이렇게 연결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철판이 몇개 없으로 이렇게 겹쳐져 있었고 가죽으로 그렇게 이어붙였어요. 이 갑옷은 고구려에서 한반도 남부와 일본으로 계속 전래되는데요. 이 찰갑은 다층 구조에 의한 충격 완화 효과를 통해서 화살에 대한 방어력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다만 부푼 수가 보시다시피 되게 많아요. 이거 다 계속 이어야 되는데 그게 손질이 참 힘들죠. 그래서 또 관리도 힘들고요. 한편 일반 병사들은 이 판갓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판갓은 한반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갑옷인데요. 채갑이 보급된 후에도 이게 보시다시피 부품이 많아서 이렇게 관리가 힘들고 또 비쌌어요. 그래서 일반 병사들은 그냥 이 판갓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판갓은 이긴 철판을 그냥 이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채갓에 비하면은 편했죠. 네, 입기가 편했습니다. 하지만 이 채갓에 비하면은 화살 맞았을 때 방어력은 낮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일반 병사들은 그냥 이 판갓을 입었고 고위 병사들 및그 귀족들은 이 채갑을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이 백제군은 최대 3만에 달하는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근처 공항 때그 백제군이 이 고구려의 평야성 공략했을 때 병력은 3만에 달했거든요. 이들은 그 좌평이라고 불리는 귀족들에 의해서 병력이 동원되었는데요. 이 좌평들은 제각기 맡은 구역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왕에게 그 군대를 이렇게 이끌고 와서 왕이 일을 지휘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 과거 저 고구려 그랬던 것처럼 귀족 연합군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자, 어쨌든 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석현의 시표성을 함락시키고 급기야 감미성까지 공략하자 이들은 안 되겠다 싶었던 이 백제 내부에서 변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 진사황은 정상적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전왕인 침유왕이 죽었을 때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소개된 아신왕인데요. 이 아신왕이 그때 너무 어려서 그 진사황이 대신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상을 보면 그냥 찬탈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아신왕은 일본에 가서 지내다가 이 진사황이 고구려의 전쟁에서 계속 연패당하여 민심이 떨어지니까 그 틈을 타서 이 정변을 일으켜서 진사황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어요. 그후 제위 2년 이 아신왕은 동명성왕의 사당에 제사를 지낸 후에 외삼촌 진무를 불려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관미성은 우리나라 북쪽 경격에 옥기성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이 고구려의 소유가 되어 있으니 참으로 애통하다. 경은 마땅히 그 마음을 기울여 치고 갚아야 할 것이다. 이에 외삼촌 진무는 병사 1만 명을 이끌고 관미성 공격했습니다. 이때가 서기 393년 8월입니다. 그는 기록에 따르면 용맹하고 군대를 잘 이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병졸보다 앞에 서서 화살과 돌을 무릅쓰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근데 이 관미성은 너무 천의 요새라서 쉽게 함락이 되지 않았고 보급도 달랑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진무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신왕은 포기하지 않고 394년 7월에 재차 병력을 보내서 고구려의 수곡성을 공격했습니다. 이 수곡성은 지금의 황해도 쪽에 있는 성을 보이는데요. 거기서 이제 친구 가했으나 광개토 대왕의 친위 5천 기병대를 이끌고 역공을 가하여
이 수곡성에서 백제군을 격파했습니다. 이후 광개토 대왕은 8월에 남쪽 지역에 7개 성을 쌓아서 백제 제침을 대비했지요. 이거 395년 8월, 진무는 대략 1만 정도의 병력이 있고 다시 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 광개토 대왕이 7천 군대를 다시 동원하여 폐수 일대에서 이 백제군을 대파하여 8,000명에 몰패했습니다. 진무는 간신히 얼마 안된 병에 그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해 11월, 그러니까 패수에서의 패배부터 3개월 후 아시망은 패수의 패배를 보복하기 위해서 친히 7,000명을 이끌고 한술 건너 천목령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얼어주는 병사들이 많자 철수했고 한수 일대에서 병사들을 사열하여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자, 이렇게 백제는 계속 매해 공격을 가했는데 계속 실패만 했어요. 하지만 당시 고구려는 지금 후연도 싸워야 되고 저 거란도 싸워야 되고 그런데 이제 백제까지 자꾸 시비를 걸자 계속 두고 볼수 없었죠. 이게 397년 광개토 대왕은 백제가 계속 자신을 공격하자 분노하여 친히 백제를 대대적 침략했습니다. 이에 수시여성을 함락시켰고 백제 수도 위례성을 포위했습니다. 아시망은 이제 수도까지 포위당하니까 더 이상은 힘들겠다 판단하여 남녀 1,000명과 비단 1,000필을 바치면서 광개토 대왕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 아시는 영원히 고구려 대왕 폐하의 노객이 되겠사옵니다. 폐하 부디 나라를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맹세했는데 광개토 대왕은 측은은 했는지 아니면은 이 아시망을 패하고 이 백제를 정복하기에는 아직 힘들다고 판단했는지 그의 죄를 용서하고 58성과 700천을 빼앗고 아시망의 아우와 대신 10명을 볼모로 잡고 수도로 개선했습니다. 아, 아직 망했죠. 이 정도면 보통 상황 같으면 이쯤에서 끝냈을 거예요. 대패했잖아요. 이제 백제 고구려의 노객이 되겠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근성의 사나이 아시망은 그렇게 노객이 되겠다고 한지 얼마 안 돼서 저 외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태자 전지를 볼모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해 7월엔 한수 남쪽에서 대대적으로 군대를 사열했습니다. 그리고 398년 8월 아신왕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한산 북쪽 목책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큰 별이 진영 안으로 떨어졌대요. 별이 떨어졌다. 이게 은유적 표현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별이 떨어지니까 아신왕은 아 하늘도 나를 말리는구나 싶었는지 군대를 다시 철수시켰대요. 근데 하늘이 말리는구나 라고 알아들었으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이 사람은 또 포기하지 않고 9월에 도읍 사람들을 모아서 활쏘기 연습을 시켰어요. 이거 급기야 399년 8월 또다시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병사 말을 대대적으로 진발했어요. 근데 앞서 봤듯이 야시왕은 393년, 394년, 395년, 397년, 398년, 이것도 이번에 399년 이렇게 매해 군대를 동원해요. 그래서 패배하는데도 계속 동원합니다. 그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지칠 듯 지쳤죠. 싸우면 패배는 계속 싸우라고 하니 정말 왕이 미쳤다라고 밖에 볼수 없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싶어가지고 신라외로 대거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때 일본 서기에 따르면은 백제의 궁궐군이 120편의 달하를 인구를 이끌고 야마토 정권, 그러니까 외국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이 120편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나중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 그 현이 400편이에요. 근데 저 백제에 만해서 120편이라면은 이야 진짜 진짜 완전 나라가 완전 결단이란 수준이죠. 이러니 군대 다시 동원할 수도 없게 됐고
삶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시망은 이제 포기하지 않았죠. 이제는 백제가 군대에 동원할 수 없게 되었지만 외국을 동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 잇따라 사신을 보내서 우호를 동독했죠. 그리고 또이 고구려를 직접 공격하기에는 힘이 딸리니까 저 고구려하고 우호 관계를 맺고 있던 신라부터 제거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리하여 서기 400년 외국은 아시망의 꼬드기에 맞고 가야와 연합하여 저 신라를 대대적으로 침공했습니다. 저 광개토 대왕 능비에 따르면은 백잔, 그러니까 백제를 백제라 부르지 않고 백제 잔인한 놈들 이런 식으로 비하했어요. 이 백잔이 맹세를 어기고 저 외국과 교통하여 신라를 쳤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에 신라는 나라가 완전 위기에 몰리니까 마침 평양에 있었던 광개토 대왕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왕은 신라 사신에게 계책을 알려줘서 그 맞게 한 후에 자신은 병력을 동원했어요. 그야 서기 401년 이 고구려군 5만 대군이 신라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난거성에서부터 이 왜군을 섬멸하고 계속 가야까지 추격하여 이 가야외 연합군을 결정적으로 대파했습니다. 그리고 금강가야 국을 굴복시켰죠. 이로 인하여 금촉왕 때부터 이어지던 백제, 가야, 왜 연합군이 그냥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거 서기 404년 왜국은 진압 패전을 보복하기 위하여 이 대군을 동원했습니다. 이것도 백제의 아시망도 이를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외의 대군은 이 해로를 이렇게 딱 거슬러 올라가서 고구려의 대방군, 지금의 황해도 일대를 공격했습니다. 하여 이 외와 백제 연합군은 석성을 짓밟고 이 평양으로 진군했는데 이에 광개토 대왕도 위기감을 느끼고 친히 출정했습니다. 하여 수구가 육군이 동시에 이 연합군을 습격하여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 결과 왜군은 아주 많이 죽었고 이 전쟁은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이듬해 9월 이 희대의 근상가이 아시망이 마침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은 일단 막을 내렸지요. 자, 지금까지 아시망의 이 고구려 전쟁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아시망은 계속 군대 일으켜서 고구려를 쳤는데 계속 패하기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상대가 너무 강했다. 그 이유를 들수 있습니다. 다시 고구려는 지금 절정기에 치닫고 있었어요. 소순이양 때의 개혁이 이 광개토 대왕으로 이어지면서 아주 그냥 끝발이 아주 차오르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광개토 대왕은 관군 제도를 도입하고 자신이 친히 대군을 동원해 사방을 막 돌아다니면서 전복전쟁을 벌이고 있었지요. 그의 군사적 역량은 아주 대단했고, 이거 병사들은 제대로 훈련된 강병이었습니다. 그러한 상대로 계속 병력을 동원해서 쳤으나 상대가 안 됐던 거지요. 하지만 상대가 너무 강했다라고 퉁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이 아시완 자체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먼저 그 전략이 부재했습니다. 아시왕은 처음에 이렇게 밝혔죠. 관미성은 우리의 요충지인데 그곳을 빼앗겼으니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네, 이건 사실입니다. 관미성을 빼앗기니까 백제 서쪽 통로가 함락되어서 수도 지키기가 참 힘들게 됐죠. 그러니 반드시 되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관미성을 쳐서 함락을 못하고 보급이 끊기니까 결국에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그 다음에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뭐 관미성 대처제 방법을 논의했어야 했는데 무작정 저 고구려의 영토 깊숙이 쳐들어가서 수공수까지 공격해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병사 7천 명, 병사 1만 명 그렇게 보내가지고 저 고구려의
그 요청지를 공개하려 했다는데 관미상도 대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저 고구려 영토 기숙사 찾아가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아주 진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신왕은 어떻게든 고구려에 복수하고 싶은데 저 관미상은 되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고구려 영토 기숙사 찾아가서 못들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저 변경의 요청지도 함락을 못 시키고 있는데 고구려 영토 기숙사 들어가서 뭘 해보겠다는 것도 없고 그저 고구려에게 봇대를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으니 패배는 필연적이었죠. 저 관미석까지 보급도 힘든데 저 고구려 영토 기숙사 들어가서 보급이 제대로 이어질 리도 없고 또 당시 광케토 대왕은 별동대를 친히 이끌고 막 상대를 요격하는 그런 전법에 능했는데 여기도 영토 기숙사 병에 보냈으니 이게 잘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서 봤듯이 이 아신왕은 매해 군대를 동원하여 고구려를 계속 공격하게 했어요. 이게 패착이었죠. 자고로 전쟁은 희생이 많습니다. 비단 인명 피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산 다 동원해서 쳐들어가는 거니까 정말 그 과정에서 국력이 피폐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 아신왕은 매해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이 돈이 많이 드는데 계속 전쟁을 매해 벌였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도 제대로 짓지도 못하는데 계속 군대를 끌려가요. 이러니 백성들이 싸울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저 신라와 왜로 도망가고 말이죠. 아시면 너무 급했던 거예요. 좀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국력을 키워가면서 저 고구려군의 약재 뭔가를 연구하면서 때를 기다렸어야 했는데 무작정 복수하겠다라는 신념으로 매해 군대 동원을 계속 공격하기만 했으니 이러니 백성들은 지치려고 지치고 일은 일대로 안 풀리고 그러니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거 마지막으로 아시왕의 이 고구려와의 전쟁은 이상보다 감정에 치우친 면이 많았습니다. 아시왕은 초반에 말하기를 반드시 이 원한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런데 이런 감정에 치우친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지금까지 단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가령 저 삼국지에서 유비가 관우의 원수를 갚겠다면서 대군을 일으켰는데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유비는 그때 이성이 마비되고 어떻게든 내 의형제의 원한을 갖겠다 라는 신념으로 군대를 동원했는데 이 감정에 치우친 군대를 동원한 결과 그만 패배하고 말았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왕은 고구려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이런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성적으로 이를 결단하지 못하고 무작정 공격만 퍼부었습니다. 그냥 속된 말로 어태땅만 했어요. 어태땅만. 반면에 광케토 대왕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수군과 육군을 동시에 공격하는 등 전략이 딱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단한 번의 공세로 저 백제 58개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지요. 반면에 아신왕은 무작정 병사 수천 명, 1만 명 계속 동원해서 저 고구려 영토를 계속 쳐들어갔으니 이게 잘될 리가 없었으니까. 장기적으로 준비를 안한채 매해 군대 동원해서 치기만 했으니 말이죠. 정리하자면은 첫째로 아신왕의 상대 광케토 대왕은 너무 강했다. 둘째, 아신왕에게는 장기적 전략이 부재했다. 그리고 셋째, 매년 전쟁을 벌였는데 이 매년 전쟁을 벌인 결과 백성들이 이제 피폐해져서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넷째, 이성보다 감정이 치우쳐서 고구려를 향해 어태땅만 하다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신왕은 실패했고 그 후에 아신왕이 이제 사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신왕의 동생 훈해가 이 태자가 일본에서 그
벌목을 잡혀 있으니까 태자가 올 때까지 섭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후네의 동생 설레가 욕심을 품었지요. 태자가 오기 전에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후네를 죽인 후에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에 태자 전진은 섬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이때 귀족들이 이 설례를 죽이고 태자 마마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자 이때서야 기국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백제도 군경이 많이 세잔해져서 다시는 고려를 攻하지 못했지요. 한편 광케토 대왕은 후연을 전벌하여 염호하던 여독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부 여도 공카여 정복하고 64개의 성과 1,400개의 마을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고구려 영토를 크게 확대했던 대왕은 414년 10월에 38세에 이른 나이에 병사했습니다. 이후 뒤를 이은 장수왕은 광케토 대왕 릉비를 세워서 선왕의 업적에 기렸고 그 후에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이 평양 옮긴 이 장수왕은 저 중국의 부귀하는 친하게 지내면서 백제와 신라를 압박했죠. 이에 백제와 신라는 결혼 동맹을 체결하고 고구려에 공동으로 대항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신왕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조국적인 초래한 참사, 주필산 전투를 다루겠습니다. 영상을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천하기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